스포티지 2017년 차량입니다. 오늘 견인해서 왔는데요. 올라오다가 시동이 꺼졌답니다. 지금 시동 걸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려드릴 거고요. 꼭 엔진 붙은 거랑 똑같아요. 엔진 붙으면 터덕터덕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한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아예 안 돌아요. 꼭 엔진 붙은 거랑 똑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지금 맡겨놓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것만 보고요. 네. 일단 이쪽에 쇳가루가 많은 걸 봐서는 뭐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컴프레셔 그런 게 나빠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겉에 벨트를 한번은 잘라볼 거예요. 잘라서 자르면은 이제 벨트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이 어우 발전기 볼 것도 없습니다. 발전기가 지금 안 돌아요. 발전기 풀리가 안 돌리거든요. 원인은 발전기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어휴. 아 일단은 다행이에요. 그래도 엔진이 붙은 게 아니라 발전기가 풀리가 고착이 되면서 동력 못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벨트는 뺐고요. 일단 발전기 안 돌아가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동만 걸리면 다행이죠. 꼭 엔진 붙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견인하시는 기사분이 엔진 붙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거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시동 걸렸습니다. 네, 발전기 맞습니다. 네, 발전기 교환 작업 하겠습니다. 차는 지금 리프트에 올렸습니다. 원인은 나왔고요. 지금 발전기가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풀리가 안 돌아요. 그리고 보면은 가루가 많이 날려 있습니다. 그래도 차주분은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래도 이게 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견인기사는 엔진이 붙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에 와서 시동 걸어보니까는 소리가 똑같아요. 엔진 붙었을 때랑. 그래서 저 예전에 포터 이 에어컨 컴프레셔 붙어가지고 똑같은 증상이 있었던 거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았습니다. 다행히 발전기만 나갔거든요. 그래도 이 겉에 벨트랑 댐퍼 풀리까지 원하셔가지고 전부 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발전기랑 나머지 풀리랑 다 한번 교환하겠습니다. 발전기는 탈거했습니다. 확실히 안 돌아요. 잘 돌아야 되는데 아예 고착이 돼버렸네요. 그러면서 시동이 안 걸렸던 겁니다. 발전기 탈거하실 때 에어컨 컴프레셔 밑으로 내리고 작업하면 쉽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 가스 뺄 필요도 없고요. 컴프레셔만 밑으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댐퍼 풀리부터 시작해서 워터 펌프까지 겉에 세트 다 교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15만인데 사실 발전기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보니까는 제조품이네요. 앞쪽에 사고가 한번 있어서 교환했던 것 같습니다. 어쩐지 신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재제조품이라고 써있네요. 아, 제조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정품은 그렇게 망가질 리는 없는데 원인은 나왔어. 이게 재제조품이다 보니까 조금 쉽게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작업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걸었고요. 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2011년식 QM5 차량입니다. 대제차고요. 지금 에어컨이 안 돼서 오셨는데 지금 저압이 완전 마이너스로 갔어요. 지금 에어컨 라인이 막힌 것 같거든요. 에어컨 콘데자 교환해보고 시동 건 다음에 확인할 거고요. 팽창 밸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컨 가스 회수부터 하겠습니다.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범퍼 탈거 해야 되거든요. 20T 7개 풀러줍니다. 밑에도 T20 있습니다. 2개 풀러주시고요. 그리고 언더커버 쪽에 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풀어주시고요. 저쪽 반대편도 T20 풀어주세요. 편하게 하려고 언더커버 탈거했고요. 언더커버 탈거하면 핀 또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해주세요. 범퍼 양쪽에 10mm 있습니다. 10mm 두 개 풀고 빼면은 범퍼를 빠지거든요. 하고 10mm 두 개 풀어주세요. 당기면은 안개등 쬐 보이거든요. 안개등 쬐 빼주세요. 작업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멤버 레일 풀고 할 겁니다. 콘덴서는 이 안에 있습니다. 좌우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탈거하실 때 10mm 안에 있고요. 배선 같은 거 잘 빼주시고요. 가운데에 T20 하나 있습니다. 위쪽에 10mm 하나 있고요. 밑에도 파이프 10mm 있습니다. 위로 빼면 이제 빠지거든요. 콘덴서는 탈거했습니다. 교환하겠습니다. 센서는 따로 안 나오니까 그냥 빼서 옮기셔야 됩니다. 콘덴서는 조립 마무리했습니다. 범퍼 조립하고요. 한번 에어컨 가스 넣고서 또 저압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그리고 좀 봐주시고요. 콘덴서 교환하고 저압은 한 25, 한 30도 나오고요. 고압 200 정도 나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원해요, 지금. 조속은 시원한데 운전도 따뜻하거든요. 그것도 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액츄레이터는 저기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습니다. 네, 에어컨 콘덴서 옆에 필터 있잖아요. 요거 드라이 탱크 쪽 한번 T50입니다. 풀어서 한번 안쪽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필터가 따로 나오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막혀가지고 한번 빼보려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필터 한번 있나 볼 거예요. 저 안에 뭐 있어요. 잠깐만요. 한번 빼볼 겁니다. 네. 아, 요렇게 생겼네요. 지저분해요, 많이요. 오, 유물질도 많고요. 아, 하기사, 이게, 일로 들어가, 그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꽉 막혔으니까, 에어컨 가스가 순환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나오잖아요, 그죠? 아, 드라이 탱크는 예전 차들은 뭐 따로 나오거나 요만하게 해서 나오거나 했었는데 요즘에는 콘덴서 자체에 다 붙어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필터만 따로 나오니까 뭐 교환하셔도 되겠습니다. 콘덴서 막힘 원인 찾았습니다. 필터가 막혀서 그랬네요. 그 참고로 이거는 필터만 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여드리려고 뜯은 겁니다. 필터 안에는 어떤 구조인지 한번 까봤습니다. 이런 알갱이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요게 불순물을 걸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어컨은 됐고요. 중속 부추구멍 안쪽에 찢었네요. 이것도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어링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등록 좀 일찍 탈거했습니다. 그래서 새는 거 부트고무 교환할 겁니다.
등속부트 고무 교환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벤츠 엔진인데요. 벤츠 건데, 지금 국산 같은 경우에는 고착이 돼서 아예 그냥 엔진 자체가 멈췄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만 이렇게 삥삥 도네요. 이렇게요. 여기가 얇다 보니까는 얘가 고착이 되면은 풀리가 딱 뿌리러지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네요. 아우, 대단하네, 이것도.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